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담은 수많은 예술 가운데 오늘은 민화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랜 시간 민화의 매력에 푹 빠진 분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담긴 그림, 민화. 민화의 아름다운 색채에 매료되어 오랜 시간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 있습니다. 민초들의 꿈이 담겨 있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민화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청주시 복명동, 키 작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인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분위기 좋아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면 가득한 액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평범한 카페는 아닌 듯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보니까 벽면 가득히 이제 액자들도 보이고요. 그림도 많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전통 민화, 그러니까 민화 갤러리고요. 갤러리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수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여기 현재 이제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전부 제 것이고요. 이제 차후로 이제 다른 작가들 작품도 이제 상시 좀 전시도 해주고 또 여러 사람한테 이제 알리는 계기로 이제 이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민화 작품들이 전시된 갤러리. 신영숙 작가는 전통 민화부터 현대적인 민화까지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9월 1일 처음 문을 열고 민화를 사랑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이 민화는 우리나라 전통 그림이다. 이 정도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거든요. 민화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서민이라기보다 이제 백성이 그린 그림인데 이제 그 민화 자체에 그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생활이나 생각이나 염원 뭐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서민의 그림이다 생각하면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네. 비슷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 이조 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도화원의 하서들이 있어요. 그건 시험을 정식으로 이제 우리 지금 대학교처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도화원의 하서가 있는데 김홍도 그분은 이제 정식 도화원의 하서고 서민들의 그 생활상이나 풍경이나 이래서 이제 좀 풍속화의 그런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민화는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궁중화나 그 도화원의 하서들이 그린 그림은 낙관이 있어요. 그래서 민화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그렸기 때문에 뭐 그런 낙관 같은 게 없어요. 작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낙관. 누가 그렸는지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대부분의 풍속화들과는 달리 낙관이 없는 민화는 그래서 더욱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화에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 어쨌든 호랑이는 이거는 이제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왕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양반들을 칭해요. 보통 서민들이 보면 양반들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재물을 지켜주고 도도 뭐 잡기를 물려주고 그래서 약간 해학적으로 바보스럽게 그렇게 그려놓고 했어요. 민화 속 상징들은 저마다 뜻을 품고 있는데요. 잉어는 출세를 기원하는 마음을, 봉황은 장수와 행운을, 모라는 집안의 부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서민들이 옛날에 뭐 그렇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양반들이 책을 놓고 이제 그 서재를 꾸미는데 서민들이 정말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이제 여기 보면 1월 부상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해와 달로 표현했는데 저거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왕을 뜻하고 왼쪽은 왕비를 뜻해서 이거는 옛날에 궁에 그 임금하고 왕비가 있는 그런 데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나무처럼 왕성하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담겨 있겠죠? 예. 조선시대 민초들의 염원을 담은 민화는 과거엔 주로 근사한 장식품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요즘엔 다양한 공예품에도 우리 민화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오, 민화가 그려진 고무신. 박지윤 리포터한테 잘 어울리는데요? 아, 선생님. 오, 이거 고무신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민화는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신도 만들지만 뭐 뿌루치라든가 머리핀 또 뭐 가구 이렇게 공예품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아마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밋밋한 그냥의 고무신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오늘 제 옷이랑 스타일 같지 않나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럼 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정말요? 우리 민화의 맥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영숙 작가. 갤러리 2층은 민화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요즘 한창 작업 중인 그림은 조선시대의 팔도의 미인들을 그린 미인도라는데요. 신중하고 섬세한 손끝에서 하나하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림들. 그런데 인물을 그릴 때 꼭 지키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건 다 해놔도 눈만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사람 얼굴이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맨 나중에 합니다. 이게. 이건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면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렇게 민화를 그리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신경을 쓰시나요? 네. 이런 미인도 같은 건 그 시대의 의상이나 어떤 그 모습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요. 둘째는 이제 색감. 색감. 네. 색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제 민화라 하면 특히 이제 그냥 탁 떠오르는 게 색깔이 굉장히 짙고 좀 강렬하죠? 강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동양화풍으로 오방색을 위주로 해서 이제 파스텔 톤으로 하고 있어요. 민화의 매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구도와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있다는데요. 신영숙 작가는 자칫 파격적이고 거칠어 볼 수 있는 민화에 자신만의 색감을 더해 독특한 화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 취향이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오게 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현대화 시키려면 옛날 거의 그 짙은 색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대에 발맞춰서. 네네네. 젊은 시절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는 신영숙 작가. 15년 전 우연히 접한 민화의 매력에 빠져 매일 이렇게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민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청주예술의전당에서는 민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신영숙 작가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통민화협회에서 주관한 정기 공모전입니다. 민화를 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아마추어 그 작가들을 위해서 이런 장이 마련된 건데 여기 이런 큰 공모전을 함으로써 의욕을 좀 돋구고 용기를 주는 거죠. 이번 공모전에선 현대적인 느낌의 창작 민화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인 작가들 역시 전통 민화에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더해 현대인들과 민화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민화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박지윤 리포터도 신영숙 작가에게 민화 그리는 법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민화를 하면 보통 이제 붓이 가장 기본적인 게 세필이에요. 세필이 뭐냐면 도안을 뜨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도안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채색이 들어가는 또 채색빛이 있죠. 붓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색 다음에 이제 2차, 3차 들어갈 때는 이제 발인붓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필붓으로 이제 도안을 뜨는 거예요. 도안을 뜨는 거는 이제 먹으로 합니다. 전통 민화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바로 원화를 본따서 그대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많은 모방과 연습을 통해 민화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어머, 따라 그리는 것도 못해. 따라 그리는 것도 못해. 가는 붓으로 선을 따라 그리는 작업.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붓으로 따라 그리려니까 쉽지 않네요. 혹시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림은 붓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붓으로 해야만 필력이 늘어요. 연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붓으로 하는 게 실력이 늘 거예요. 하다 보면 늘겠죠? 그럼요. 예. 첫술에 배불 수는 없는 법.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지은 씨도 예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림에 열중인 분들은 박지은 리포터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매주 민화 수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흐름이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완성됐을 때 그림이 좀 웅장해 보이죠. 그런데 열심히 듣는 수강생분들이 다들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선생님, 작품 활동하시기도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수업도 하시네요. 네, 지금 제가 수업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최고익 과정. 전문가 과정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10년 이상 됐고, 또 나름 각 그 지역에서 선생으로 지도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다시 수업을 들으시는군요. 네. 올해는 안 됐어요. 건두 10년 정도. 10년이나요? 네. 와, 그럼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10년 더 된 분들도 많으니까. 민화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민화의 세계 매료돼서. 네. 똑같은 그림을 갖고도 또 색마다 또 표현 놓는 거에 따라 표현이 틀려지니까 그런 매력 때문에 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민화를 선택하게 됐는데, 민화를 하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아픔이나 고통 같은 게 많이 좀 사라지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염원을 표현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민화. 수강생들 역시 섬세한 붓질로 작품 속에 자신의 꿈을 담아냅니다. 한국적인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 좀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떤 독특한 멋과 색감과 그 실 생활을 좀 알리고 싶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지만 이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좀 세계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화가 품고 있는 의미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과감하고 때론 섬세하게 민초들의 생각을 담아낸 그림 민화. 민화를 지켜가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민화의 매력을 나눌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